안녕하세요. 이만홀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터득한 해보면 어쩌면 당신의 취미가 될 수도 있는 집에서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방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이 되는 타입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공통적인 취미인 유튜브 보기, 뭐 넷플릭스 왓챠, 아니면은 게임하기 이런 것들, 뭐 이제는 보고 듣고 즐길 컨텐츠가 너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오늘은 그걸 넘어서 좀 더 클래식한, 그리고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취미 부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특별한 준비물 없이도 가능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종이 크라프트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종이를 가지고 공예를 하는 건데, 물론 정말 높은 수준의 종이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했었던 것은 이런 겁니다. 딱 감이 오시나요? 이거 그냥 A4용지에다 인쇄를 해서 가위, 풀 또는 테이프 이렇게만 있으면 끝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빈티지한 느낌의 도안들을 가지고 미니어처처럼 만들어서 선반 위에 이렇게 모아놓는 걸 좋아했는데, 작은 마을 꾸미듯이 저처럼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거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전에 모아뒀던 무료 도안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 공유해놓을게요. 아니면 구글이나 뭐 다른 검색 엔진에 한국어로 종이집 만들기 도안, 아니면 영어로 뭐 paper craft templates 같은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페이퍼 크래프트 도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 입맛대로 그 도안을 골라서 뽀짝뽀짝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듀엣 노래 부르기. 제목만 보고 나는 혼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혼자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뭐 그 듀엣곡인데 남녀 혼성곡이다 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을 많이 듣다 보니 유튜브에 그 팝송 제목이랑 옆에다가 male part only 라고 쳐요. 그러면은 유튜브 내에서 이제 노래 커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남자 파트만 녹음해서 올리는 분들의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비어있는 그 여자 파트를 제가 부르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 노래다 그러면은 엘사랑 안나가 부르는 노래인데 나는 엘사 파트를 부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노래 제목이랑 옆에 뭐 아나 파트 only 라고 치면은 아나 파트만 녹음한 콘텐츠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 내가 할까? 나랑 겨울왕국 같이 부를 짜라. 평소에는 그냥 뭐 가수가 부른 그냥 그 원곡 틀어놓고 그걸 흥얼흥얼 따라하는 정도였다면,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랑 듀엣으로 또 가끔 이렇게 화음 쌓일 때 그 묘한 쾌감이 있어요. 이상한가? 그리고 나는 원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냥 그 녹음기에다가 자기 목소리로 한 파트 녹음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틀으면서 그 위에 또 쌓는 방법도 있어요. 그 화음을.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사실 듀엣곡이 아니더라도 그냥 베이직하게 다양한 노래의 그 반주, 뭐 인스트루멘털, 캐리오키 버전들이 다 있지만 저는 특히나 그 남들이 불러놓은 거와 같이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해서 넣어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세 번째,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라고 다 뻔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다. 다양한 미술 재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크릴, 유화, 수채화, 뭐 마카, 사인펜, 그리고 아이패드?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저는 미술이랑 거리가 멀고 가진 게 볼펜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림 처음 그리셔도 괜찮고요. 손재주 없어도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에 따라서 내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을 이제 볼펜으로 내 컷 만화를 졸라맨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집에 뭐 이런 털복숭이 친구들이 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동식물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귀엽게 간단하게 캐릭터로 그려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풍경화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시간에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보지 뭐 누가 내 컷 만화에 도전하냐? 물론 남이 만들어낸 멋진 창작물을 이제 보고 소비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지만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창작물이 있다는 게 저는 꽤 크게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는 그 경험들이 모여서요 나의 새로운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취미가 모여서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재능이 모여서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재미로 시작해봤는데 그게 나의 즐거움을 넘어선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올지 누가 알겠어요? 다음은 컬러링. 그림 그리기랑은 살짝 성격이 달라서 이제 리스트에 넣어봤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이게 한번 크게 유행을 했었죠. 힐링하기 딱 좋은 취미. 지금도 여전히 서점에 가면 그 한 켠의 컬러링북 매대가 있을 정도로 이제는 뭐 너무 다양하고 예쁜 컬러링 도안들이 이제 책으로 나왔고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저는 디즈니가 아닌 캐릭터 중에서는 저 뒤에 보이시나요? 저 푸신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실 저거 바로 옆에 있는 것도 푸신 담요예요. 옛날에 페이스북 메신저 쓰면 자주 등장했던 건데 워낙 저 캐릭터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 푸신 컬러링북을 한 권 선물 받았었어요. 아기자기하죠. 저 아이고 이거 반짝반짝해서 깼구나. 조명이랑 책 때문에 레이저 나온다. 이제 이런 컬러링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할 수 있지만 나는 컬러링북 한 권을 사서 그걸 다 색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혹은 뭐 나는 한 장부터 트라이아웃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 인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무료 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밑에다가 제가 첨부를 해놓을게요. 디즈니도 있어요. 다음은 잠시 다른 세상 다녀오기.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맡겨주신 짐은 바로 객실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Something to dream about on the way to Mars. Engineer, activate hypersleep now. Activated. 다음은 홈 트레이닝. 요즘 시기가 시기다 보니 이제 운영을 잠시 중단한 헬스장도 꽤 많은 것 같고 또 나는 평소에 운동을 좀 해보고 싶었다 아니면은 요새 너무 답답해서 몸이 찌뿌둥해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솔직히 짐에 가면 있는 그 삐까뻔쩍한 저는 잘 쓸 줄도 모르는 그 기구들이 없어도 맨몸 운동도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다만 홈트레이닝을 도전할 때 이제 좀 고민이 자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 집이 1층이나 단독주택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있는 그 소음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하는 그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홈트레이닝을 할 때 그 유튜브에 홈트레이닝 영상을 찾아서 틀어놓고 따라해요. 근데 가끔 영상들 중에는 좀 소음이 날 수 있는 뭐 버피라든지 그런 동작들이 있을 때 저는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이럴 때 유용한 추천드리는 검색어는 apartment friendly 뭐 workout 아니면 뭐 유산소면 cardio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달리거나 점프하는 모션 없이도 정말 숨이 이만큼 차오르는 조용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운동이 되는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운동할 때 자주 보는 유튜버 분은 캐시 허우라는 이제 유명한 유튜버 분의 콘텐츠를 자주 보고요. 이분 콘텐츠 중에는 이제 5분짜리 그 운동 영상도 많아서 사실 뭐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좀처럼 몸이 안 따라주거나 뭐 힘들거나 아니면 시간이 정말 부족할 때 틈틈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발레 동작에서 나온 뭔가 운동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종종 이제 그 발레 관련 운동 콘텐츠를 보면서 따라하고 있으면 이제 제가 운동을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표현은 조금 민망하지만 그 뒤에 깔리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맞춰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다 보면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랑은 뭔가 좀 다르게 엄청 어설픈 자세여도 백조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기분이 꽤 좋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운동이 취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 꼭 어디 바깥이나 이제 그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편지 쓰기.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생일이거나 기념일이거나 아니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나 뭐 말로는 직접 하기 힘든 이야기를 담을 때. 하지만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 나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 글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뜬금없이 편지를 쓰기는 어렵고 또 쓴다고 하더라도 뭐 써줄 상대가 마땅치 않다면 나에게 써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이게 일기를 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몇 번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미래의 나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미래의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 기대감과 궁금함을 또 담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정말인데요. 방에서 이제 나에게로 보내는 편지를 좀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다 보면 처음에 딱 펜 잡았을 때 들었던 그 약간의 머쓱함이나 민망함이 어느새 사라져 있어요. 멋스러운 편지지가 없어도 사실 그냥 공책 한 장이나 뭐 A4용지랑 그 볼펜만 있으면 다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다 쓰고 나면 나만 알 수 있는 어느 장소에다가 꼭꼭 숨겨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일기장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저는 한 3년 정도 이제 텀을 두고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미래의 나가 됐을 때 편지를 보면 꽤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퍼즐. 이거는 이제 준비물이 좀 필요한 케이스긴 한데 옵션이 있어요. 먼저 내가 바깥에 나갈 수 있고 서점이나 펜시 문구점을 안다, 갈만한 곳을 안다 라고 하면 가서 이제 호다닥 사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우리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거나, 세 번째로 내가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 1, 2번은 그렇다 해도 3번은 좀... 네,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실제로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 퍼즐이 너무 맞추고 싶은데 집에 가지고 있는 퍼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진을 하나 인쇄를 해서 마분지나 뭐 그 택배 박스 같은 좀 두꺼운 종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가위로 그냥 모양을 막 잘게 오려낸 다음에 그걸 맞췄어요. 찐! 그러다가 작년 어느 날에도 그때랑 비슷하게 이제 그 퍼즐 욕구? 뽐뿌? 그게 이만큼 차올라서 그날은 바로 제가 그 근처 대형 서점 옆에 붙어있는 펜시 파는 곳에 가서 퍼즐을 하나 샀어요. 그때 제가 샀던 퍼즐이에요. 일단 피스가 작은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피스가 작고 또 이제 너무 그 개수가 많으면 하다가 힘들까봐 이제 딱 300피스짜리. 게다가 이게 독특한 게 이게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가로로 길어요. 아무튼 뭐 제가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제 돈 주고 산 퍼즐입니다. 그래서 작은 퍼즐 하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하나 쟁여두면 집에서 심심할 때 가끔 꺼내가지고 노래나 넷플릭스 뭐 틀어놓고 이렇게 맞추면 시간 금방 가요. 참고로 퍼즐은 다 맞췄을 때보다 이제 그 마지막 한 피스를 한 피스 자리만 남았을 때 이렇게 그 순간, 그게 가장 짜릿해요. 아무튼 뭔가 쪼물딱쪼물딱 만들기. 이것도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그림 그리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재료가 있을 수 있겠죠? 색종이, 지점토, 찰흙, 고무찰흙, 아시는 분? 수수깡, 폼폼, 3D 펜, 3D 프린터, 물론 저도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만들기는요, 이 휴지만 있어도 됩니다. 휴지. 내가 지금 가진 재료들 중에 하나 아무거나 넣어서 그 검색해보세요. 땡땡으로 만들기, 휴지로 만들기, 이쑤시개로 만들기, 면봉으로 만들기, 티슈 한 장으로도 꽃 한 송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두루마리 휴지심으로 애완동물 장난감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한짝 남은 그 수면 양말로 인형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접근을 하면 업사이클링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업사이클이란
그 개선한다라는 뜻의 upgrade와 그 재활용, recycle의 합성어로 폐품을 활용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미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업사이클 하니까 이제 생각난 이야기가 예전에 학교에서 폐품 활용 과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계란판 있죠, 계란판, 종이 계란판, 그 버려지는 계란판 30구짜리를 다 모아서 유선형의 가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딴따라. 작품 제목은 Connect. 와우. 계란판을 여러 개를 구해서 이렇게 보면 블록 같은 튀어나온 부분과 안에 이렇게 움푹 꺼진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걸 관통하는 뭔가 쇠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꽂아서 좀, 이거는 이제 그냥 생각이 나서 해드리는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뽀짝뽀짝 재미있는 만들기하고는 조금 그 적합한 예시는 아니고요. 아무튼 작품,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작품이라고 할게요. 작품이 작든 크든, 그게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무언가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그 재미와 뿌듯함, 또 그 만들기 재료들이 팬시할 필요가 전혀 없고 버려지는 폐품들로도 만들 수 있고, 나아가서 그것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 이제 취미들 추천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이런 그 취미들 가지고 뽀짝뽀짝 ASMR 같은 거 해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 꼭 챙기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 잘자 얘들아.